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싫어요? 좀 마음을 들린 돌려서 아니구나. 아, 여자친구도 그걸 이해를 합니까? 아니, 알아서 그냥 떨어져 나가길 기대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는 먼저 얘기를 못하죠. 아, 왜 못해요? 아니, 아니 본인이. 6년 사귀었는데? 본인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결혼 얘기를 자기 그럼. 입으로 선뜻 먼저. 아니, 그럼 그걸 알면서 왜? 근데 이제 나름대로 작년에 목걸이를 준비를 했어요. 아, 프로포즈 하려고? 네. 목걸이를 사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 아, 프로포즈는 왜 목걸이 반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쵸,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반지죠. 그쵸. 무릎도 예. 반지. 그러니까 무릎도 끌어야 되고, 반지를 껴줘야 된다. 사실은. 아, 그래서 또 몇 달 지나고 반지를 제가 올 초에 또 구입을 했어요. 네, 준비를 다 해놓고, 또 정글 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 텐데. 뭐 한 달 반,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다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도통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아니 왜 말이 안 돼요? 정글을 무슨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아니 어제 왔으면 됐잖아요. 어제. 그쵸? 근데 목걸이 반지 다 있는데. 어, 다 있어요. 다 준비는 다 됐어. 아, 반지 사놨어요? 네, 사놨어요. 네, 사놨어요. 근데 반지 호수를 물어본 이후에 눈빛이 좀 되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좀 밀착된 느낌? 너 이제 준비됐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보기엔 사실 방송 나가기 전에 줘요. 전해줘요. 방송 나가기 전에 줘야 돼.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까지 안 주면 이거를 많이 줘. 이 방송을 봤는데 정말 아니면 국민 나쁜 국민 나쁜 놈. 아 진짜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당연하죠. 방송 나가. 지금 목걸이 반지 다 준비돼 있는데 여자친구. 나는 이런 식인 게 결국엔 제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나빠요. 날짜로 다가 그냥. 왜 말을 안 줘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어떤 기념일이나 저희가 뭐 처음 만난 날이나 사실은 그런 좀 의미 있는 날을 주고 싶어요. 그냥 뭐 준비됐으니까 아 내일 이제 만나면 줘야지. 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이런 여자친구 그럼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이제 11월 달이에요. 언제 만났어요? 9월 1일 날 만났어요. 여자친구 혹시 저기 불자예요? 아예 무교예요. 아 불자면 저 석탄이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사람 불교 신자면 뭐 석탄 신자면 뭐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저 친구가 저기 어디예요? 어디 항공이에요? 저 K사요. K사.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얼마 전에 라면 사건 있었잖아요. 기내에서 스튜디스 라면 사건이 뭐지? 정말 여자친구한테 관심 없다. 얼마 전에 저기 승무원 그쪽에서는 아주 정말 큰일이었어요. 대기업 어떤 임원이 승무원한테 이제 라면 끓이라고 그랬는데 라면을 뭐 이렇게 뭐 짜네 뭐 안에서 막 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 회사 잘리고 난리 났었어요. 어, 저는 몰랐네. 아, 해외 촬영할 때 그랬었나 보네요. 그래서 미국에 입국을 못하고 다시 추방당한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근데 여자친구는 또 그런 자기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하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여자친구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였었어. 사회적 이슈.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였었다고. 여자친구가 근무와 뭐 몸담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은 뭐 얘기를 했을 수 있는 뭐 그게 어느 그러니까, 승부... 아니 그쪽에서 그랬다니까 그 항공에서. 아 진짜로요? 그래. 여자친구가 있긴 하죠. 여자친구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이제 어떤 안식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심적으로 많이 기대고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그 친구가 리드를 해주면 저는 사실 저는 더 행복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안식처고 6년 사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이 하나 있거나 뭔가 그쵸, 이제 그거 이제 남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죠. 남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갖추고 싶 갖추는 그쵸 뭔가 볼까요? 뭔가 좀 신비한 정리가 좀 되고 신비한 정리? 신비한 정리? 뭐 이렇게 자기만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개인의 어떤 혹시 뭐 부채 같은 게 있어요? 뭐 부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렇구나. 부채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 근데 그거 이상 의외로 결혼하면 더 빨리 갚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막 부채 왜 부채로 지금 하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그걸 알아 이거 부채 있는 걸? 아니 부채로 너무 치닫는데 단순히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 뭐 있어요 그럼? 사채 이렇게 아니 뭐 사채는 아닙니다. 지병은 지병은 없지.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좀